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 이 말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요,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뭐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저도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양반만큼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가 어떻게 흥했는가, 이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아, 로마인 이야기 제1권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이거 외우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 로마 오아스라 built in a day. 그죠? 예. 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겁니다. All roads lead to Roma. 하, 오늘은 제가 이 기본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로마는요, 500년 동안 8만 킬로의 도로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8만 킬로가 전부 거미줄처럼 7만 킬로의 길을 닦아서 연결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총 도로의 길이는 15만 킬로미터를 뚫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도로로 완전히 네트워크화 했던 거죠. 근데 이와 동시대에 중국의 진시황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 5,400km의 만리장성.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중국의 문화는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로마의 문화는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격심한 전쟁 중에서도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성 쌓는 문화와 길을 내는 문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돈 유 쿠크라고 하는 돌궐 제국의 뭐라 할까요? 재상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성을 쌓는 자 필히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필히 흥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 쌓지 말고 길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성 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세상에서 뿐만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계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도요, 자기 성을 쌓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성,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사업도요, 자기 성을 쌓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성을 쌓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 성을 쌓으면 망한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문화는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소인배들은 성을 쌓고, 그리고 거인은 길을 만든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거인처럼 생기셨습니까? 뭐 소리를 크게 안 해도 돼요. 요즘 뭐 마스크 쓰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전부 다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www. 월드 와이드 웹의 머리 글자 세 개를 순서로 나열한 것이죠.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지구가 전부 다 연결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길을 내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요?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길을 내주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망의 신에 의해 죽임당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때문에 패스오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지나가셨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저 바다가 육지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촥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속량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은총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건 상업용어입니다. 빚을 갚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요구하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피값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피값을 지불해서 마귀에게 준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마귀에게 줍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피값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께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죄의 길, 속량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주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역사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라.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오셨고 공자님도 오셨고. 근데 여러분, 공자의 사서삼경을 보면 정말 성경 못지않게 잠언서 못지않게 귀한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안에는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 부처님의 말씀 여러 경들 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 많아요. 근데도 미안하지만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받는 요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횟죄여천 무소 토여라. 아이, 빌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용서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어나서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대요. 진리에 목말랐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뭐 깨닫는 득도의 길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라마다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소 야 야시 야소래 뭐 그러던가요? 언젠가 야소라는 사람이 오면 오도무지 등여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부산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광주 가는 길, 우리 남진자 그는 고향인 목포 가는 길 말이죠. 근데 천국에 가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본인이 주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여러분 예수를 왜 말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소책자가 있는데 평양에 갈 때마다 내가 안내원들에게 이걸 뿌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 소강석이 며칠 나무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참.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큰 길을 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길을 열고 큰 역사를 이루기만 하면 지금도 구원의 길은 열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대로가 열려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전도를 안 하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으니까 서로 싸워요. 누가 크는가 누가 대단한가. 뭐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막 그냥 제자들에게 얼마나 서로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된다고 말이요. 세베대와 야고보의 그 어머니는 말이요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큰절하면서 치맛바늘까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인은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거인은 뭐야? 길을 만들어야지. 길을. 여러분, 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 싸우면 맨날 싸워요. 기왕끼리 싸우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고요. 너무 성을 쌓다 보면요. 서로 함께 교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자,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예배를 싫어하셨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기를 원했도다. 내가 이런 얘기 딱 큰일 납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성을 쌓았어요. 너희들끼리만 말이야 좋고 말이야 나한테는 영광 돌리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안 드렸다 이 말이야. 이런. 오늘 이러할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법을 얻는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노방전도 축호전도 그리고는 뭐 방문전도 다 대면전도 요즘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ww로도 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전달 방식이 많습니까? 요즘 시대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전도를? 153 축복 전도 축제 주일이라. 모든 기관이 전도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교회 전도단을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다 전도중심, 하나님의 복음을 열고 그 길을 여는 중심,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도자,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1차 전도여행은
5,000km를 걸어다녔어요. 2차 전도여행은 3,000km를요. 배 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는 몇 킬로요? 2,000km. 그러니까 도합 1만 킬로를 다니면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아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부족한 종처럼 막 목이 갈 때가 더 있었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는 말은 열흘간의 이야기요. 흑사병으로 남편을 다 날려 세상에 저 죽고 이제 과부들 일곱 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다. 그리고 이제 성당에서 만난 또 이제 세 명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열흘 동안 아니 저 멀리 교회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별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근데 기왕의 인생 사는데 그냥 살지 말고 재밌게 살자. 무료하게 살지 말고 좀 재밌게 살자.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재밌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코스트. 아이고 장땡이네 짓고땡이네 그냥. 네, 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코스톱을 모르니까 장땡 짓고땡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은 들어봐서 알아요. 그냥 재밌는 얘기라는 겁니다. 서로 재밌는 얘기를 막 어떤 사람이 말이요 그냥 막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그 신부님을 모셔다가 그때는 종교계 이전이니까 신부님을 모셔다가 막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요 그냥 그 고해 성사를 했는데 용서를 받고 신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뭐 그 내용을 설교에다가 써먹고 그런데 뻥이요 가짜였어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막 해악적인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하나 꼽사리를 끼었다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김운호 장로님 계세요. 아 이분 참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옛날에 개인 택시를 하실 때요 하루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가면 엄청난 좋은 날입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날이래 아무튼 간에. 근데 한 번은 고급스러운 여자가 옆에 타더래요. 예. 그리고는 얼마나 열받은지 기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 싸다구로 확 내버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만 원을 주더래요. 뭐 괜찮네 한 대 받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이 새끼 하면서 그냥 뺨을 때리더래. 그리고 3만 원을 주더래요. 어이구 주여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무튼 뭐 30몇만 원인가를 돈을 벌었어요. 완전히 뭐 장땡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해라 권사님한테 그 돈을 수십만 원을 갖다가 딱 주니까 아니 오늘 어디를 지방도 안 뛰었는데 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냐고 그래서 어떤 미친 여자가 나를 뺨을 때리면서 2만 원 3만 원씩 껴가지고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이해라 권사님이 이 남자가 돼가지고 자존심도 없냐 이 돈을 갖다가 갖다 막 그냥 일부 찢어갖고 그냥 던져버리더래. 그래도 김 장로님이 내가 밥 먹고 번 돈인데 찢은 돈을 다시 다 풀로 붙여가지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내가 데카메론에 거기에 주인공이 한 명이었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 소설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맺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만 카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웃음치료 법칙을 막 그냥 했잖아요. 여러분 대장암이 걸리고 막 그냥 뭐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심지어는 강직성 척추염이 걸린 사람도 웃음요법을 그냥 그 실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웃는 거. 야, 이거 죽겠네. 이러다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나서버렸대. 오늘 내가 좀 미쳤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보카치오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었던 은혜로운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뭉클한 복음 이야기,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오늘 이선희 집사님처럼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애도 배우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을 아십니까? 문준경 순교 기념관에서 출판한 책 문준경과 그의 사람들에 의하면, 이분은,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이분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갑니다. 얼마나 삶이 불행했는지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평생 20년 동안 청성과부로 그냥 살아갑니다. 생과부로 살아가요. 근데 참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런데 당시에 그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성에 있는 성서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여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섬저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락 사람들의 심부름을 합니다. 때로는 짐꾼으로, 때로는 우체부, 때로는 약사, 때로는 의사 노릇을 하며 1년에 고무신을 9컬에 10컬이가 타라지도록 온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 어른, 노인, 병자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노래를 불러주며 찬양을 불러주며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병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섬마다 섬마다 불황마다 불황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분의 영향력으로 주일학생들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우리 한국교계를 움직이는 거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그 유명한 교수, 총신의 교수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복은 교수님, 이봉성 목사님, 한국교계 기라성 같은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산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고은 목사님도 이분의 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우리 김문기 장로님도 직접 그분에게 전도를 받지 않았지만 문중령을 통하여 전도받은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받아 아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져서 저 목포 인민위원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고 문준경 전사는 튀면 되는 겁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잡았어요. 다시는 증도, 다시는 섬으로 가지 말고 일단 피해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문준경은요, 내가 두꺼운 저 병아리 새끼 같은 교인들을 쳐들여 두면 되느냐고, 제대로 두면 되느냐고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국군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러한 그 소문이 돌자 바로 공산
당원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녀의 나이 59세가 되던 때 좌익 공산당원들에게 체포가 되어, 근데 문준경은 체포된 상황 속에서도 그 책에 의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산당원이 애새끼를 많이 깐 이 씨암탕년 같으니라고 죽어라 이 하면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대치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도에 가면은 문준경 전라남도 도지사가 탁 문준경 순교 기념관을 잘 만들어, 언제 우리 언제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면 버스 대절에서 한번 놀러 갈 겸 거기도 다녀오고 목포에서 회도 좀 먹고, 그 회값은 우리 남진 양로님이 돼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는 공산당원의 말대로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암탉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장례가 누구였냐면 김구 선생님이었다는데, 오히려 김구 선생님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증도는 거의 다 100%가 예수를 믿는, 다 교회가 안 다닌 곳이 없이 다 예수를 믿는 곳입니다. 문중영 전 사람은 그렇게 죽었지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정원사님하고 집사람하고 문중경 순교 기념관을 다녀오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가져와서 나는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내는 사람은요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모든 창의의 세계는 몽상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몽상가 하면은 콜럼버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콜럼버스는요,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예? 여러분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선모 씨가 콜럼버스 세상의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연 탐험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당시 서구에서는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르투갈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내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포르투갈 영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여왕 이사벨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오랜 설명 끝에 배 세 척을 내줍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필요한 식량과 물,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량,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면 향신료와 바꿀 옷감과 금, 은 등 많은 물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1492년 바로 콜럼버스는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다 공부한 거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콜럼버스의 배는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서쪽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육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나오리라고 확신했는데 선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괴열병이 걸려여 채소를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원들은 두려워 떨면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이때 진정한 몽상가의 기질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콜럼버스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팍 배머리를 돌리자 어쩌자 저쩌자, 그런데 마침내 저 멀리 육지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뒤에 이야 그냥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 그곳이 어디냐? 당시에 미국의 플로리다였습니다. 이 플로리다에 딱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콜럼버스가 이 땅은 바로 에스파니아 여왕의 땅이다. 그리고 깃발을 탁 꽂았어요.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몽상가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요 몽상가 나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도 못했던 백암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서울에 올라올 때 아이고 누구도 올라오는 사람 누구도 오라고 하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맨몸과 맨땅과 맨손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3M 이노베이션을 이루었어요. 아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요 아 우리 집사람 말이 100번 맞아요. 그냥 이것저것 주변의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그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학력을 써놔가지고 왜 거기 뭐 연세대를 졸업했느니 고려대학을 졸업했느니 또 그냥 어떤 분은 저쪽 길 건너편에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 왜 아니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은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해서 복귀가 안 돼요. 아이고 맞아 백군기 시장님 바로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쪽으로 와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 또 왜 육사 출신이 또 내 옆으로 옵니까? 나는 공군사관학교 떨어진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 동네에서는 안 됩니다. 지방으로 데려가 차라리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라고 차라리 지방으로 가자. 나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도전을 안 받았을 거예요. 내 우리 마누라를 쪽팔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3M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집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몽상가의 꿈을 만들게 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소명감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쳐있어요. 이 지쳐있는 한국교회 우리 박순애 전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목도 안 가시나 봐요. 세상에 목감기도 안 걸리시나 봐요. 아무튼 말이에요. 저분도 아마 분명히 문중경 전서와 비슷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요. 지쳐있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90% 이상의 예배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미크론이 무슨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확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몽상가의 꿈을 갖습니다. 몽상가의 이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소평서도의 길을 걸으며 이럴 때 나는 우리 한국교회 하여간 길잡이가 되리라. 메디컬 처치. 메디컬 처치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우리 의료 강도사님이야 뭐 다간 연세내과 원장이지만 저는 보세요. 신촌 세브란스 대학병원 원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분당 서울대학교 원장. 하여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근데 그때 착안한 게 메디컬 처치였어요. 그리고 이재훈 장로님을 의료 강도사, 의료 전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메디컬 처치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곧 몇 달만 있으면 목사님이 되실 텐데 이제는 뭡니까? 의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책까지 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김정선 집사님이라 거기도 IQ가 160 이상 되는 분이야. 이분이 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IQ가 160이 넘었는데요. 근데 물어봤죠. 지난주 설교 제목 대보세요. 그 거인 아이고 160 별거 없네. 별거 없어. 예. 거인은 아무나 되는가. 아 맞네요 맞네요. 근데 그분 학원을 하셔요. 얼굴도 이쁘장하고 수학을 잘하셔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그 IQ 160이 그냥 다리 뻗고 아이고 이제 학원 다 망했네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저는요 IQ가 160이 아니지만 성령의 지혜로 주시면 이걸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IQ가 250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요. 그래서 메디컬 처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화상줌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거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대로 다 따라했어요. 소독을 하고 그리고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현장 강의도 하지만 줌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오히려 이 학원이 더 잘 돼가지고 어저께 큰 헌금을 가지고 와서 감사 기도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저녁 예배는 메디컬 처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책을 쓰셨죠. 흔들어라.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내가 그때 누구를 통해서 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가서 제가 축시를 낭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저녁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이거 우리 김창준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으로 가는 길목 붉은 여명을 향한 기대와 희망의 별빛이 새벽 이슬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이거니 김창준 전 의원이요 미국 교과서에 실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요 이제 대륙의 그 거친 역사의 지평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소리를 이끌어 가소서. 세계를 향한 조국 응귀의 거대한 비전을 품고 저 강렬한 세계의 천공을 향하여 희망의 이언을 높이 날리소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흔들수록 희망의 이언은 더 높이 날아오르리니 희망의 줄을 더 굳게 붙잡고 폭풍의 하늘을 비상하소서. 아 진짜 아니 어떻게 폭풍의 하늘을 비상하소서. 연은 폭풍이 불어야 비상하니까 연도 방패연을 해야지 가오리 연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뺑 돌고 방패연은요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을 잘못 날리면 팍 해가지고 논으로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연은요 잘 날려봐요. 저 위에 저 3층에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많대 가서 여러분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그게 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한미관계 우리 교회 심부름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7월 말에 워싱턴 기억의 벽 건립 기념식이 있는데 양국 대통령이 이제는 당선인 되시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도 오실 거예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도 오잖아요. 분명히 오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맞죠? 분명히 맞죠? 제가 그 앞에서 추모의 기념식을 in English 영어로 여러분 어디 전도뿐이겠습니까? 난 진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아유 애들 그렇게 나를 그냥 오해를 하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게 최고의 욕이냐. 그래 너 잘났다. 에? 너 잘났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잘 모르시나 봐. 아무튼 네. 여러분 우리 전도뿐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삼국통일같이 어려운 한국교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배당도 하나 또 하나 지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마 제가 은퇴할 무렵에는 연장이 될 거예요. 아마 목회 이대로 십수년을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서건수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데 빚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투병을 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신 게 낫겠어요. 오래 살아가지고 땅 하나 사는 게 낫겠어요. 땅 사는 게 낫대요. 그래서 땅은 지금 준비됐습니다. 이제 건축하는 거 우리 배장로님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이 꿈을 절대로 꾸지 않겠습니까만은 지난 주일에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역시 동네 교회더라고. 아, 글로벌한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것마저도 제 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큰 일을 하면 더 큼지막한 전초 기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썼잖아요. 난 총회장 기간에 총회장 명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고. 써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 백군기 시장님 명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명함은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한교청 대표회장 여러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와요. 그분들이 명함을 주면 모르지만 근데 명함 줄 일도 없어요. 내가 다 아는데 전화번호 다 알고 그래도 명함을 주면 제가 인사로 드릴 때가 있었죠.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직원한테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몇 장 갖고 와서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교회 역사가 되게 이런 목사로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소강성 목사 그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는 사람이었다. 소강성 목사 그는 여전히 꿈을 꾸는 몽상가로 살다가 몽상가로 죽었다. 저보다 더 위대한 몽상가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인 시나치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국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생각이 나 언젠가 북한과 통일하고 저 중국과 러시아 대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바로 한국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영감을 받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주역에 은행하시네 이걸 알고 불러야 돼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지 주 경배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인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길을 만듭니다. 그 길도 자기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습니다. 구원의 길을 닦습니다. 복음의 길을 닦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길을 닦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란 말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해 놓으라 이 말이여. 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길을 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많은 족속들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훗날 자기들이 만든 그 도로를 인하여 강력한 로마 제국, 로마를 통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길은 훗날 서양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넘어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로마가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분의 길을 여십시다. 그분의 길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교구와 기관들이 바로 이 일에 집중을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구원을 열어가는 대열에 여러분들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런 믿음의 거인, 그런 전도의 거장, 길을 내는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 채자 산다. 세상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힘의 교회.